중소기업계가 제값을 받기 위한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 단가 제값 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